저는 이제 22년 차 됐고 이제 1년 됐고 어떠세요 지금 저 보세요 2년 차 옆에 아랫년 차 며느리 보면 어때요? 어떠세요? 그냥 저도 동서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어머니 세대하고 제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이 더 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돈 벌면서 집안 살림하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저는 이제 속이 편안하니까 방송 일 하면서 아이 육아하고 또 음식 먹는 것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부터 저는 간식도 전부 다 만들어서 땅떡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리고 남편 아침 도시락도 저는 꼬박꼬박 싸주고 지금 22년 차인데 아직까지 전 도시락을 싸주고 자기가 차려주는데 다 차려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집밥을 먹고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락을 싸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터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온몸이 아파요. 아프고 나니까 내가 왜 아둥바둥 이러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하면서 힘이 드니까 저는 살림이 재밌긴 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방송 일하면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게 짜증이 애한테도 가고 남편한테도 갔어요. 근데 차라리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누구한테 조금 맡길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내 행복을 찾아서 내가 좋은 일들을 한다면 내가 행복하니까 아이한테도 방송.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며느리를 둘 텐데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싫어하는 굳이 막 살림을 하라고 그래서 맨날 시어머니한테 막 짜증 부리고 아들한테 짜증 부린다면 저는 그거 속상할 거예요. 아니 근데 최승범 마담님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안 하는 걸 보면은 또 눈에 아니지 그 속마음을 다 아니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 그 살이를 하셨는데도 그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저희 며느리한테 안 하시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그 왜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겪고 난 다음에 아 나 이거 절대로 안 시킬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눈에 설어서 한 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며느리 봐야 알아요. 맞아. 근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수금을 전폐할 수도 있어요. 그래. 또 술 마시고 호텔에서 하얀 립스틱 바르고 하얀 립스틱 바르고 나 때는 요즘 며느리들.